KBS 통신 라디오 뉴스. 네, 내년 제천시장 선거에 송명중 전 제천시의장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구도를 맞이하는가 관심이 조금 쏠리고 있습니다. 현재 제천의 국민의힘 제천시장 선거에 이렇다 할 깔끔한 주자가 없다는 일부 평가에 송명중 전 의장 주변 인물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습니다. 송명중 전 의장은 지난 선거에 도의원을 출마했으나 같은 당 김꽃님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표심이 갈리면서 낙마의 경험을 하고 현재까지 치거 중입니다. 엄태영 현 국회의원과의 친밀도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지만 나름대로 그 주변에서 일부 보수파들의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도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한편 김꽃님 전 의원은 얼마 전 국민의힘 복당이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나올지 시의원으로 나올지 포지션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에는 그 여야 포함 시의원 출마 의향을 밝히는 사람들도 수십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. 진정 시민을 위한 일꾼이 될 것인지 직업상 생계의 유지가 될 것인지 우려가 생기면서 크고 작은 공천 쟁탈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가 자칫 고소고발과 비난전으로 물들까 우려가 된다는 분석입니다.